16만원 이상이 나왔고 전년도로 우리가 13만원인데 막 연휴 맞춰가지고 관리사무소를 갔었는데 연휴라 문을 닫았어요. 아,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막 엄마 집에 왜 이렇게 추워? 집이 더 추워 그래. 최근 난방기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주말에 다시 추워진다는데 더 걱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난방비 걱정이 주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정치권의 각기 다른 대책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뉴스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볼까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집 안에 대형 텐트를 치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 텐트도 치고 집에서 패딩도 입고 따뜻한 물 데워서 물주머니 끌어안고 난방비 절약 방법을 공유한다. 최근에 가장 주목되고 있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난방비 고지서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상에서 그런 꿀팁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난방 텐트를 친다든지 집안에서 뭐 내복이나 패딩 입고 있는 것 이런 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죠. 예.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창틀을 막아놓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샤워를 해서 온수를 틀어 나오는 난방비가 무섭기 때문에 예. 헬스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샤워를 하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고 예. 뭐 캠핑용 등유를 쓰는 난로를 집안에 놓고 사용하면서 난방비를 아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절약 방법으로 난방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그만큼 난방비 폭탄이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저 시름을 정치권이 좀 알아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치고 패딩 입고 그리고 일명 뾱뾱이라고 부르는 저 차단막 이거를 다 집집마다 창틀에 설치하는 건 다 지금 기본이 됐어요. 그만큼 이번 난방비가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지난달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요. 그럼 정부의 오늘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얘기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취약계층 100만 가구에 한해서 15만 원에서 30만까지 가스 요금은 3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결국은 그 타계층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난방비, 전기료, 수도값, 민생 관련된 요금이 오르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역시 취약계층이니까 정부가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추이가 계속되거나 하면은 여기서 더 뭐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정부 정책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난방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상당히 그 서민 가계의 고통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난방비가 오르는 요인이 예. 국내적인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요인 포함해서 불강력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고통을 분담하면서 같이 저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 왜 그러면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러시아 가스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국제 제재로. 근데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공급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공급을 막으니까 수요에 공급을 댈 수가 없으니까 가스값이 계속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그만큼 LNG를 우리가 수입해서 썼는데 LNG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니까 부담이 됐고 또 그 2021년 3월부터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예. 어쩔 수 없이 가스공사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가스값을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 겁니다.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대통령실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번 난방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떠한 정책도 없었으며 탈원전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이 9조 원, 한전이 30조 원의 적자를 후임 정부에 지난해 떠넘겼습니다.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입니다. 후안무치라는 여당의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도 나오니까 여기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 3년 전에 LNG 가격이 당시에도 좀 올랐는데 가스요금을 묶어놨다. 그리고 2022년 4월 조금 올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7차례 인상 시기를 놓쳤다. 이 부분이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도 국민의힘에서는 하더라고요. 네, 이게 결코 이전 정부 탓의 정치 논리가 아니라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퓰리즘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전가할 수 있는지 이 난방비 사태를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이 천연가스값 폭등으로 인해서 가스비 인상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1개월간 단 한 번도 가스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소폭 올렸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음 정부의 부담, 우리 세금, 국가 부채로 이 모든 것이 돌아오기 마련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가 부채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그래도 유럽보단 낮지만 가스비를 이번에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지난 정부 내내 가스값이 폭등할 때 예.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가스값 인상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 고통 분담을 호소하면서 에너지 아끼자 이런 메시지를 냈어야 마땅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 국가 재정을 아무리 퍼주더라도 지지율만 지키면 된다. 기승전 지지율 지키기 이 포퓰리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 한 번에 이렇게 큰 충격과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이를 철저하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윤석열 예. 정부는 여러 가지 원자재 인상 요인이 있을 때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을 드리면서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대신 취약계층이나 서민분들은 이 같은 고통에서 조금 비껴나갈 수 있게 두터운 지원책을 동시에 내는 그런 제대로 국민들께 정보를 다 공유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론만 의식했다는 뭐 주관적 논평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은 7차례 가스요금을 올릴 시기를 놓쳤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장인사장님이 어쨌든 뭐 주관적 논평이랍니다만 여론만 의식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알려지기로는 산업용 가스로는 다 올렸는데 가정용만 묶어놓은 게 이것도 여론 의식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뭐 여론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를 돌아보시면은 저때가 바로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예. 코로나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저 가정용 가스를 올리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갑갑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정부 여당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왜 가스비 안 올리냐라고 그때 당시 한마디라도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동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데 가스비 올려도 되느냐 이런 예. 대전제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뭐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거를 지금 남탓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혹세무민에 가까운 얘기들을 지금 막 나오고 있어서 예.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성혜종 의원님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탈원전하고 이 가스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예. 탈원전은 일단 2016년에 전기 발전 비중이 29.97%였는데 2021년에 27, 27.4, 2022년 예. 상반기에 29.7에서 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전은 있는 거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탈원전은 60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하고 게다가 가스비하고 왜 상관이 있습니다. 가스비가 3, 4년 동안 완만히 오르다가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급등한 거는 맞아요. 또 그럼 3, 4년 동안 왜 올랐느냐.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니까 석탄 발전을 줄이고 한국도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서 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후위기가 나타나는 거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지금 에너지 바우처 지금 늘린다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이미 32만 가구에 대해서 줄였습니다. 예. 작년에는 줄여놨다가 이제 와서 그때 그리고 심지어는 7월 달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해가지고 예.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에너지 바우처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예산 삭감해서 올해 다 줄여놨다가 이제 다시 늘린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측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지금 특히 여당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예. 남탓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문제를 좀 예. 해결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진짜? 첫 답변부터 뭔가 조금 격양되신 것 같은데. 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당시에 그럼 여당, 당시 국민의힘은 뭐 했냐 이거 지적 안 하고. 근데 되돌려 보면 아까 그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김 에디터님 말씀하셨던 게 오늘도 친문 포럼인 사이자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니 탈원전하고 지금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LNG 가스 줄인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국민의힘의 시각은 이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탄소 중립과는 별개로 원전을 안 하는 식으로 전기를 운영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LNG 수입 많아지고 그럼 급등하다 보면 그 LNG 수입에 휩쓸려서 전기값 가스요금 당연히 오르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 수치로 예. 말씀드렸는데 예. 그 원전의 발전이 중간에 빠졌지만 그건 한빛 원전의 원자로의 경납고에 공구 구멍이 생겨가지고 1년 넘게 발전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빠진 거지. 이게 예. 정책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서 탄소 감축을 하려다가 지금 이게 된 겁니다. 예. 그럼 뭐 오늘도 뭐 친문 진영에서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팩트니까 받아들여야 돼. 네. 국민에서 주장하는 건 결국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는 탄소 중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에너지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그런 후폭풍들이 이렇게 하나 들어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가스료만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